캐나다 전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국선언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뉴스역 광장에는 뜻을 같이 하는 한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람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에서 학생, 중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나이아가라와 블루마운틴, 멀리 킹스턴에서도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논단을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씨의 비위와 권력 아래 최순실에서 띠 닿는 국권마다 편법과 부정이 자행되었고 심지어는 외교, 국방, 남북관계처럼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분야까지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 다 아는데도 사기를 칩니다. 연수받을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자유발언에 참여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부패한 정부에 의해서 가라앉는 배에서 죽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공부를 이러고 해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길 희망합니다. 뉴스역 광장에서 진행된 자유발언에 이어 참가자들 모두는 촛불에 불을 밝히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원하며 핀치역까지 행진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행진 중에도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연신 외쳤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는 저녁 6시쯤 참석자들의 애국가 합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 이날 오타와에서도 시국 선언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타와 한인 7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진 헌법 유린과 국정논단 사건을 비난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